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요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새 익이라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게 저의 제일 좋아하는 한 단어입니다. 자, 매일 이제 저는 발효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음양오양으로 이제 체질 보는 걸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조금 지루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이제 공부하는 거, 원래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우리가 새로운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으면 이제 몸이 아프죠. 네. 그리고 몸이 병듭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머릿속에 또 지식을 넣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세수하고 그리고 또 양치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명상이죠.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윗바사나 명상, 그걸 옛날에는 하는 척을 했고 요즘은 조금 무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상을 보통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착 이렇게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러고 나면 책을 펴입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이렇게 쫌쫌한 책이 아니고 이제 평소에 읽었던 책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제 손으로 쓴 겁니다. 이제 초설을 한 거죠. 손으로 이제 써가지고 조금 글자를 크게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이제 색연필로 이렇게 줄을 끄어놨습니다. 끄어가지고 이제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그러니까 딱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그 책이 옆에 이제 수십 권이 있죠. 그래서 늘 보는 책은 이제 그 마음의 지도라는 책을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봅니다. 그걸 한번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수십 권 중에서 이제 보고 싶은 책들을 꺼내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통 이제 그러고 나면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어떨 때는 한 3시간 정도 할 때도 있는데 보통 3시간은 이제 잘 안 하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제 명상과 그리고 책 보기 이걸 하게 되죠. 그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집하고 회사하고 아주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뭐 이제 금방 회사에 출근해서 이제 또 회사에서 또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기 전에 다시 또 책을 봅니다. 이제 그 책도 뭐 그냥 읽을 촘촘한 책을 읽을 때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도 보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 책 한 권을 이제 보통 저는 이제 100번 이제 보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적게 봐도 최소 한 30번, 40번 이렇게 이제 보통 보게 되죠. 물론 이제 한번 보고 많은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한 번을 또 다 안 읽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보통 뭐 100번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속 보죠. 자, 이게 이제 제 오전 일과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회사의 식구들이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럼 같이 이제 일할 거 조금 일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 시간이죠.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산에. 이제 운동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 스마트폰을 제가 가져가죠.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귀에 꼽는 걸 이제 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꼽습니다. 귀에.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걸 꼽으니까 이제 귀가 아파요. 이제 3시간, 4시간 이렇게 들으면 귀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 이어폰을 해가지고 이제 요 옆에다가 이렇게 끼는 이제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면 장시간 들어도 이제 귀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보통 한 3시간 정도 아주 느리게 이제 숲속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그 밑에 좀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조금 싫고 이래가지고 이제 숲속을 아주 천천히 이렇게 이제 한번 갔다가 다시 또 일로 왔다가 또 저쪽에서 좀 쉬었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배고프면 빵 하나 먹고 또 왔다가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대여섯 번 하고 나면 한 3시간 정도 보통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책을 녹음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책 녹음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요거 습관이라는 이 내용을 한번 해보자. 1.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평범한 선수가 세계 최고가 되다. 매일 1%씩 달라지기. 나중에 37배. 습관은 복리. 2년, 5년. 자, 요렇게 이제 책을 제가 이제 녹음을 합니다.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요렇게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이제 계속 들으면 이제 3시간 정도를 들을 수가 있죠. 보통 책한권 녹음하면 이제 그걸 이제 줄이고 줄이고 줄여가지고 핵심 포인트만 이제 녹음을 하죠. 그러면, 보통 이제 한 3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은 1시간 정도 되죠. 1시간. 그래,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듣게 되면 책한 권을 요점 정리한 책을 다 읽게 됩니다. 그러면 3시간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산에서 이제 3번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깊이 보면서 밑줄 치고 요점 정리를 하고 하는 작업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인드맵으로 만들고 나면 훨씬 책 읽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맵을 이제 보통 한 수십 번, 이제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이제 읽고 나면 그걸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귀에 듣기만 해도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뭐 나름대로 좀 이제 제 직업 자체가 이제 뭘 자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책들 그리고 또 공부들 또 시에 이렇게 세상의 그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세상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너무 빨라도 우리가 모르고 너무 느려도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느리게 바뀌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들이 못 느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빠른 세상의 변화들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다음에 퇴근 시간까지 이제 한또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이 있죠. 이제 그때는 제가 뭐 하고 싶은 일들 또 그날 마무리해야 될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또 촬영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시간대 할 때도 있고 뭐 물론 아침에 오전에 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제 보통 일과고 뭐 저녁에는 이제 웬만하면 뭘안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걸 또 많이 마셨는데 뭐 지금은 술은 뭐 그렇게 제가 많이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뭐술 한잔 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보통 쉬고 또 이제 주말 되면 이제 요즘 그 상광빌라라는 이제 드라마를 이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봐야 되는데 한번 봤다 그러면 계속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조금 뭐 유난히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보통 일과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참 좋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일과가 뭐 굉장히 제가 빠듯한 거는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아닌데 이제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일어나면 새벽에는 방해받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때 꾸준하게 뭘할수 있고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회사 식구들이 출근하기 전에는 혼자니까 그때 꾸준하게 한두 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제가 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먹고 나면 어차피 졸음 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뭐 꾸벅꾸벅 졸은 것보다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걸 매일 이제 꾸준하게 그렇게 제한테는 이제 그 시간 똥갈이 시간들이 이제 짜투리 시간들이죠. 이제 그걸 꾸준하게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제 6개월, 1년 정도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할수 있다고 그러면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달 가지고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100일, 우리가 이제 뭐든 100일 정도만 하면 우리가 물 떠놓고 기도도 100일 기도하고 나면 뭔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일 정도 하고 나면 몸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내 몸의 의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할때 이제 제일 쉬운 일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다는 거, 매일 그걸 꾸준하게 안 빠지고 한다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너는 해낼 수 있니?
제가 그 오늘 비법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굉장히 쉽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러니까 처음이 잘 돼야지 그 다음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어려워버리고 질려버리고 힘들어버리면 그 다음을 우리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아주 쉽게. 예, 그래서 처음을 쉽게 하면 그게 쉬우니까 금방 되는 거예요. 되고 이제 그렇게 처음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게 되니까 또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통 한 개, 두 개, 세 개 오나면 이제 이게 좀 신이 납니다. 그럼 네 개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 이게 제가 이걸 하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이고 두 번째 비법은 하다 보면 좀 지루해요. 네, 지루합니다. 예, 그래서 지루하면 이제 우리가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이제 근데 이 지루함과의 싸움, 이제 저는 보통 이걸 낙담의 골짜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루함과의 싸움, 거기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루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할 때 바짝 하고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저는 보통 타이머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타이머. 그러니까 물론 스마트폰에도 이제 타이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타이머 이렇게 딱딱 눌리는 거 간편하게 눌리는 그걸 쓰는데 30분이면 30분 딱 시간을 정합니다. 정해놓고 책 읽기를 하면 탁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조금 더 하고 싶어도 중지해버립니다. 딱 중지해버리고 쉬어요. 그냥 음악을 듣든지 뭐 과자를 하나 먹든지 아니면 뭐 조금 앞을 걷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몸이 지치다 싶으면 30분 공부하고 30분을 쉬어버립니다. 아예 넉넉하게 쉬어버려요. 그리고 딱 그 쉬는 시간도 정해놓습니다. 30분이면 30분, 10분이면 10분 딱 정해놓고 딱 쉬고 난 뒤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는 보통 이제 50분 아니면 60분 정도 타임을 걸어놓죠. 시간을. 그러고 난 뒤에 딱 그거 하고 나면 바로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얼만큼 쉰다는 걸 먼저 딱 여러분 스스로와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나 60분 공부했으니까 30분 쉴래 하면 30분 쉬어야 됩니다. 네, 그때 우중쫑쫑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쉬고 이제 그 다음 일을 또 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물론 세 번째 비결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야 이게 완전 성물 아니야? 뭐 이렇게 할까 봐서 조금 이제 망설여집니다. 근데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비밀은 제가한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뭐 공부를 조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한 잔 이렇게 이제 이게 내한테 주는 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워낙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 책 한 권을 이제 다 읽고 이제 그걸 이제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든 작업이에요. 보통 7시간, 8시간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제 그걸 하루 만에 어떨 때는 다 못하니까 이제 2일, 3일 만에 책 한 권을 마인드맵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걸 만들고 나면 이제 제가 제한테 상을 줍니다. 상을. 그게 이제 한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몸은 제가 뭐 저기 기계도 아니고 뭐 계속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쉴 때는 팍 쉬고 또 조금 빡시게 열심히 했다 그러면 휴식하는 시간 또 제가 좋아하는 걸 하도록 했는데 옛날에는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집에 막 TV가 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되니까 요즘은 이제 요거 하는데 이것도 이제 별로의 술도 요즘은 별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요거 내가 작업 다 해놓고 그거 하나 살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제한테 상을 주는 거 요게 세 번째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리고 뭐 6개월 1년 정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뀌어 있습니다. 변화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끝으로 주변 사람들 말을 듣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 저는 이 귀가 되게 얇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제 그 귀에 이제 잘 이렇게 넘어갑니다. 솔깃하고. 근데 이제 너무 뭐 주변 사람들 말 안 듣고 이제 여러분들 그 고집만 부려가지고는 안 되죠. 물론 주변 사람들하고 말도 듣고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의사소통도 하면서 좋은 이야기는 담고 그다음에 도움되지 않는 거는 이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하면 물론 좋죠.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돼 있다 그러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는 일이 뭔가 좀 막히고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한테 기운 빠지는 소리 하는 거, 여러분한테 낙담하는 소리 하는 거, 여러분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곳곳에 아주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제 다 뭐 다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두루두루 해가지고 말 다 들었는데 그 사람들 말을 요즘은 귀가 좀 잘 들려요. 제가 이제 이 명상 수행을 해서 그런가 사람들 말이 잘 들려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 이제 이 깔려 있는 어도들 그게 귀에 들립니다. 이 뭐 좀 이상하게 이제 귀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귀가 들리고 그 사람의 그 시샘, 그 사람의 그 질투, 그 사람의 분노, 그 사람의 바램, 그 사람의 기대 이런 게 막 들려요. 귀에. 그래서 그 말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원칙을 하나 지킵니다. 저한테 기운 빠지는 소리, 저한테 힘 빠지는 소리, 어욕 떨어지는 소리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멀리 해버립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네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네,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멀리하죠. 옛날 같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도 받고 전화도 하고 뭐 이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노닥거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하다 보면 기운이 그냥 쪽 빠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안 맞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몸에 에너지가 생기죠.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방법은 그냥 안 만나는 겁니다. 연락 오면 안 받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예 스팸 걸어버립니다. 스팸 걸으면 전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전화 오든 말든 알 수도 없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집안 청소만 하지 마십시오. 집안을 깨끗하게 놓으면 좋죠. 근데 집안 청소보다도 사람 정리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최근 한 3년간 이제 3년 전에는 막 모두가 좋았습니다. 뭐 제 주특기가 사람들을 술 사주는 거예요. 막 만나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막 다 사주는 거 그게 이제 제 주특기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도 가려 보고 또 만나 그러는데 뭐 사람을 가리고 뭐 이런 거는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잘 안 만납니다. 안 만나고 책 속에 보면 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인들 우리 그 시대의 최고 그런 이제 선지자들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더 좋지만 뭐 그런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기 어렵죠.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만나야 되죠. 그게 책으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요즘 뭐 이 스마트폰 동영상으로도 다 만날 수 있죠. 그분들 강연 같은 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걸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과 내 의식 이런 걸 변화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이 저의 그 하나의 뭐라고 그럽니까 원동력 저만의 그 힘의 원천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늘 다른 일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젊은 날부터 사실은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읽어놓은 책이 사실 수백 권이에요. 예.
수백 건인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읽으면 좋은 줄 알고 막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요령이 생겨가지고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함축된 내용만 이제 읽고 있죠. 그래서 읽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열심히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조금 요령 있게 하는 이제 그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주변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지 효과가 있죠.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무작정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뭐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요 눌리지 말아주세요. 싫어요 눌리면 기운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요 싫어요 자꾸 해가지고 이제 제 기운 빠지는 소리 하며 인터넷 상에서는 여러분들을 차단시키는 게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버튼 몇 개만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운 빠지는 소리 하면 무조건 차단시켜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소리를 왜 내가 들어야 합니까? 기운 빠지는 소리를 왜 들어야 합니까? 좋은 소리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보통 기운 빠지는 소리는 힘이 세요. 힘이 세기 때문에 기운 빠지는 소리 한번 들었다고 그러면 좋은 소리 6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소리보다 기운 빠지는 소리가 힘이 6배가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운 빠지는 소리를 10번 들었다고 그러면 좋은 소리를 60번 들어야 돼요. 60번. 네. 그러니까 그 6배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기운 빠지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듣는 거는 안 만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눌리는 사람들은 제가 꼭 봅니다. 근데 뭐 싫어요 해가지고 악플 다는 사람들은 뭐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단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소리를 계속 듣지는 않습니다. 왜?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별미로 이제 매일 그 뭐 발효 미생물 뭐 이거 이제 제가 파는 겁니다. 제가 이 회사의 대표로 돼 있거든요. 이제 매일 이거 이야기하고 또 이제 뭐 역학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또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 별미로 제가 매일 공부하고 있는 방법 그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 더 좋은 내용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